자, 로그의 성질. 로그를 쓰려면 로그의 성질은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자, 로그의 성질 뭡니다. A의 0제곱은 1이죠. 우리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서 통해서 알고 있겠지만 이제 항상 이렇게 넘어갈 순 없잖아. 로그를 보고 바로 답이 나와야 되겠지. 맞지? 그래서 진수가 1이면 밑이 뭐든 간에 무조건 0이에요. 다시 진수가 1이면 무조건 뭐다? 0입니다. 우리 정의 이용해 보면 당연한 말입니다. 맞죠? A의 0승은 1이니까. 또 밑과 진수가 같으면 1이에요. 얘도 마찬가지. 뭐죠? A의 1제곱은 A니까. 맞죠? 근데 이제 항상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이거 보고 바로 이해해야 된다. 밑과 진수가 같으면 1이다. 됐나? 자, 중요한 거 나옵니다. 자, 진수에서의 곱셈은요. 로그에서는 덧셈이에요. 이게 지금 지수하고 약간 달라요. 지수는 전체 덩어리의 곱셈이 지수끼리에는 뭐예요? 더하기잖아. 근데 얘는 전체끼리의 더하기가 진수에서 곱하기로 나오거든요. 반대 개념이죠. 덩어리 전체에서는 더하기가 진수에서 곱이니까. 반대 개념이에요. 자, 당연히 쌤 다음에 설명해 주겠지만 함수 나오면 설명해 주겠지만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는 역함수 관계라서 그래요. 얘들 둘은 역함수 관계거든요. 그래서 로그나 지수는 둘 중에 다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 당연히 나누기는 빼기로 떨어뜨릴 수 있는 겁니다. 반대 개념으로. 또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 있는 K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밀어낼 수가 있어요. K 로그 M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알겠나? 요거 엄청 많이 쓰는 거예요. 지금 이거 모르면 그냥 문제 못 푼다 봐도 돼요. 되겠니?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밑변환이라고 나옵니다. 자, 밑변환 나오는데 밑변환은 더더욱 중요한 거예요. 밑변환을 모르면 앞에 있는 로그의 성질보다 더 이상 진전이 안 돼요. 문제 풀 수가 없다 이 말이지. 자, 봅니다. A가 0보다 크고 A는 1이 아니다. 이거 짧게 딱 봐도 이것만 두 개 딱 봐도 얘는 뭔데 지금? 미시겠죠? 맞지? B가 0보다 크고 C는 0보다 크고 C는 이것도 미시겠네. 자, 이 말이 지금 뭐냐면 이거예요. 어차피 로그도 지수도 밑이 같아야 돼. 그래야 뭔가 정리를 할 수 있어요. 2의 세제곱과 3의 세제곱을 만약에 더하라. 안 되죠? 근데 2의 세제곱과 3의 네제곱을 더할 수는 있어요. 인수분해를 통해서 2로 묶어낼 수도 있고, 맞지? 곱하기도 마찬가지고. 정리하는 거는 일반적인 곱하기 나누기고, 지수는. 로그는 덧셈 뺄셈으로 형태가 나타나는 건데,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밑이 다르면 계산을 못 해요. 그래서 밑을 갖게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봅니다. 밑을 갖게 해주는 게 얘로 지금 빨리 넘어갑시다, 우리. 됐어요? 얘가 2고 이거 3이래요. 근데 문제에서 밑이 5인 로그가 나왔대. 됐나요? 그럼 내가 어떻게 정리해 주려고 그러면 내가 이 식을 밑이 5로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어떻게 하냐면 밑을 일단 5로 만들어. 여기도 밑을 5로 만들어요. 그리고 얘가 분모에서 진수가 되고 얘는 분자의 진수로 돼요.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이 뭐냐면 봐, 이게 중요한 거야. 내가 밑을 3으로 만들고 싶대. 밑을 3으로 만들고 싶대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밑을 3으로 깔면 되죠. 맞나?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되어버리면 얘 얼마예요? 아까 우리 로그의 성질 때문에 밑과 진수 같으면 1이라 했죠. 따라서 얘는 밑을 3으로 가지는 로그 2 분의 1이에요. 결론,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얘와 얘를 바꾸면 역수가 돼요. 얘와 얘가 위치가 바뀌어 있으면 이거에 역수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이거죠. 얘는 이거 위치를 바꿔버리면 역수로 만들어지면 똑같은 수가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얘랑 얘는 뭐다? 역수관계예요. 이해됩니까?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생겨요. 지금 같이 설명하고 있는 건데 보세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된다 이거? 1 나온다는 거죠. 역수관계니까. 맞지? 이해됩니까? 되겠어요? 자, 다시 밑변환이 중요한데요. 밑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야 돼. 근데 밑을 바꿀 때는요. 밑을 바꿀 때는 쌤이 C, 아까 나는 뭐 5, 3 이라 바꿨지만 100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됩니다. 밑은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됐니?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거 쌤이 역수관계를 없어진 거 보여줬는데 얘도 마찬가지야. 봐봐.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 쌤 여기 위에 업쳐 적을 테니까 얘는 밑을 C로 한다고. 내가 내 마음대로 C 하지 말고 밑을 만약에 10으로 한다 해보자. 됐어? 그럼 밑을 10으로 하면요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여기 A 여기 B 맞나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똑같이 밑을 10으로 하면 B, 얘는 밑을 10으로 하면 C, 얘는요 밑을 10으로 하면 C, 또 얘는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 A가 되겠죠. 맞지? 이거 이렇게 약분이 되죠. 맞지? 잘 봐. 요거 원칙으로 따진다면 속어죠, 속어. 날려버리는 거죠. 똑같으니까 날리는 거잖아. 맞지? 똑같으니까 날아가는 거예요. 맞지? 맞나? 그래서 1이 되는 건데, 자, 이건 안 돼요. 잘 봐.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 됐나? 그럼 애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쌤, 이거 2, 2, 이거 약분하면 2, 이거 약분하면 3, 4, 3, 1, 그럼 망하는 거야. 얘 아니에요. 내가 금방 뭐라 했어요? 같으니까 날린 거지, 약수, 배수 관계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같으면요. 봐. 얘는요, 밑은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 없어? 밑을 만들 수 있죠? 맞나요? 그럼 밑 변환시키면 어떻게 돼요? 뭐, 10 해도 되고, 뭐, 아무거나 해도 돼요. 뭐, A로 해도 되고, B로 해도 되고,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밑 변환은. 맞지? 그냥 A로 했어. 그럼 얘는 뭐 돼요? 6 되나? 맞아요? 얘는 로그. 얘도 밑을 A로 하는 4. 얘는 밑을 A로 하는 2. 얘는 밑을 A로 하는 3이잖아. 맞지? 같은 거는 날릴 수 있지. 맞죠? 얘들 같은 거 있어 없어 이제? 없죠. 이거는 못 적어요. 그냥 이 상태로 계산해 줘야 돼요. 알겠어? 실수하지 마라. 약분 아니야. 약분 아닙니다. 속어 개념이 똑같으니까 날려주는 거지 약분 개념이 아니라고요. 되겠니? 됐어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거 엄청 중요한 거라 했습니다. 이거 모르면 문제가 안 풀릴 거라고요. 됐어? 자, 그 다음 봅니다. 또 뭐냐면 얘는 아까 위에 있는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밀어낼 수 있다 했잖아. 맞지? 얘도 마찬가지. 얘도 밀어낼 수 있어요. 단, 밑에 있는 지수도 밀어내긴 내되 나가는 게 분모로 나가야 돼. 당연히 진수에서 밀어내는 거는 분자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아까 여기 M 있었으니까 분모로 N 깔린 거죠. 여기 N 걸려있는데 이거 분자로 N 나간 겁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중요한 거. 지금 증명 안 합니다. 증명 안 하고요. 얘는 로그 둘 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봐봐. 이래돼 있잖아, 맞지? 얘랑 이게 지수 자리인데 지수의 로그가 나왔을 때는 요 놈이랑 위치 교환이 가능해요. 그럼 이건 이렇게도 바꾼다고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되겠어요? 요렇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얘는 요걸 통해서 만든 아 얘가 이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거예요. 이래돼 있잖아. 그럼 얘랑 얘랑 위치 바꿀 수 있어 없어? 바꾸죠. 바꾸면 밑을 A로 하는 로그 A가 지수가 되거든요. 근데 아까 이거 얼마라 했어요? 1. 그래서 B로 나온 것 뿐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야, 이거 두 개가. 알겠나? 내용 흐름만 잡아놓읍시다. 첫 번째, 위치 바꾸면 뭐다? 역수 관계다. 됐나? 밑변환 쓴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는요, 밑변환 써서 속어 시킨 개념이에요. 그 다음 얘는 위에 있는 지수에서, 진수의 지수는 분자로 나가고, 밑의 지수는 분모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 똑같은 개념. 원래 있는 밑과 지수 자리에 진수가 있을 때 그 진수와 위치 교환이 가능하다. 됐어요? 이해됩니까? 이제 문제로 좀 들어가 봐야 되겠죠? 문제로 들어가 보는데 지금 여기 익힌 문제가 있어요. 맞나? 익힌 문제가 있는데 시간상 이게 많이 나가기가 좀 힘들겠네. 자, 익힌 문제가 있는데 수업을 연결해서 쌤이 가도록 할게요. 야, 오늘 뭐 쓸데없는 얘기 좀 하다가 거의 시간 또 날려붙네. 자, 일단 요거 한번 볼게요. 쌤 다 풀어주는 거 아닙니다. 그냥 봅시다. 얘는요, 요거 뭐예요? 밑과 진수 같으니까 얼마예요? 1. 요거 뭐예요? 진수가 1이면 빵입니다. 빵. 알겠나? 이해돼요? 1 다음 0이라고요. 됩니까? 자, 얘는요, 자 보세요. 32는 2의 몇 제곱이에요? 5 제곱이죠. 맞나? 루트 5는요 5의 2분의 1 제곱이가 맞아요? 루트 5는 5의 2분의 1 제곱 맞죠?
잘 봐라. 요거 나갈 수 있어 없어? 밀어냈어. 5 하고 미스를 2로 하는 로그 2. 또 2분의 1 나갈 수 있어 없어? 나갔죠? 맞나?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이거 얼만데? 1 1 5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9입니다. 맞아요? 됐나요? 익힘 정리까지만 해놓고 오늘 여기 내용까지만 정리해놓고 다음 시간에 연결해가 쌤이 갈게요. 알겠죠? 그 다음 76번 봅니다. 얘는 미시 갖다 달라. 미시 같죠? 미시 같으면 더하기에서는 진수끼리 뭐하고 같다? 곱하기하고 같아요. 맞나요? 1 됩니다. 정리가 돼야 돼요. 어? 정리가 돼야 돼. 77번 볼게요. 얘는 미시 지금 2고 48인데 여기도 2고 3이잖아. 맞지? 그러면 얘들 둘이는 뭐 할 수 있다? 빼기니까 나누기 개념이에요. 그러면 48 나누기 13이니까 저 미스를 2로 하는 로그 16이 되나? 맞죠? 자, 16은 2의 몇 제곱이고? 2의 4 제곱입니까? 그럼 여기 있는 4 밀어낼 수 있어 없어? 밀어낼 수 있죠? 그럼 앞에 4 떨어지나? 그리고 뒤에 남은 거 뭐 남았어요? 미스를 2로 하는 로그 2가 남았지? 근데 걔는 1이니까 생략해도 되겠죠, 이제? 이해되나요? 지금 쌤 하라는 거? 따라와야 돼. 자, 그 다음에 A와 B를 이용해서 나타내라 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금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겠다. 자, 일단 봅니다. 얘는 둘 다 밑이 5죠? 맞지? 그래서 밑을 5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 5 나왔네? 맞지? 그럼 얘는 쪼갭시다. 잘 보세요. 얘는 24는 누구누구 곱해서 만들어지죠? 2의 3제곱 곱하기 3입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맞나? 맞아요? 근데 쌤 아까 진수의 곱하기는요 뭐로 할 수 있어? 로그의 더하기로 바꿀 수 있다 했죠? 맞나요? 네. 자, 여기 3 나갈 수 있어 없어? 이거 앞으로 밀어내면 3 미슬 5로 하는 로그 2가 맞아? 네. 얘는 미슬 5로 하는 로그 3이가 맞나요? 따라오고 있습니까? 네. 이거 얼만데? A 얘 B라며 3a 플러스 b가 되겠죠. 자, 똑같이 합니다. 1.2는요 자 봅니다. 1.2는 10분의 10입니까? 네. 일단 그럼 얘를 좀 떨어뜨립시다. 분수 귀찮으니까요. 미스를 5로 하는 로그 12 빼기 미스를 5로 하는 로그 자 이거 약분하고 하자. 그냥 약분하고 합시다. 숫자 굳이 크게 할 필요 없잖아. 맞지? 맞아요? 5분의 10이고 5분의 6이가 자 이제 10분의 10이고 5분의 6입니까? 그럼 얘는 얼마나 된다? 미스 5로 하는 로그 6 빼기 미스 5로 하는 로그 5입니까? 맞나? 자 6은 2 곱하기 3이죠? 그럼 얘는 미스 5로 하는 2 곱하기 3 빼기 미스 5로 하는 로그 5죠? 맞지? 이 곱하기는 떨어뜨릴 수 있어 없어? 더하기 미스 5로 하는 로그 3 빼기 미슬 5라는 로그 5죠. 정리합니다. 얘 얼만데요? A. 두 번째 거는 B. 세 번째 거는 1이죠. 따라옵니까? 쌤 적고 있는 거. 내용이 돼야 돼요. 지금 이런 내용이 안 되면 뒤에 문제가 잘 안 풀리기 때문에 쌤이 지금 같이 풀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본 개념 계산 연습이죠. 그 다음 세 번째 거 한번 봅니다. 똑같이. 근데 봐봐. 5번에 밑이 지금 뭘로 돼 있어? 10으로 돼 있어. 그럼 여기 있는 애들 전부 다 밑을 뭘로 만들어줘야 된다? 10. 10으로 만들어줘야 돼. 그럼 80번 볼게요. 자, 80번 봅니다. 80번은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 3분의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 2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지. 맞죠? 둘 다 10으로 만들라 했으니까 전부 다 10으로 만들었잖아. 그 대신에 분모에서는 아까 밑이 분모의 진수로 가고 맞나? 원래 진수가 분자의 진수로 가고 자,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얘가 B고 이게 A니까 B분의 A 됩니까? 81번 한번 볼게요. 81번 똑같이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요? 밑을 10으로 만들어야 되지? 맞나요? 맞지? 자, 여기 중요한 거. 자, 중요한 겁니다. 엄청 중요한 겁니다.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 5는요 1 마이너스 로그 2예요.
자,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뭐 들어보면 알겠지만,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 5는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 2분의 10 가갖고요. 얘는 나누기니까 빼기로 떨어뜨릴 수 있고요. 얘가 1이니까 얘가 2로 나오는 거죠. 1 빼기 로그 2. 맞나요? 이해됩니까? 이거 외워야 돼요. 앞으로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 5는 1 마이너스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 2입니다. 알겠어요? 당연히 아직 상용 로그라는 걸 안 배워서 그런데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는 10을 생략해도 돼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로그 5는 1 마이너스 로그 2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알겠어? 네.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얘는 지금 어떻게 돼요? 3은 어떻게 돼? B입니까? 네. 맞나?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 5는 1 마이너스 뭐하고 똑같다?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 2와 같으니까 얘는 b분의 1 빼기 해야 되나? 되나요? 중요한 거라 했어요.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82번. 82번 보면 밑을 2로 하는 로그 10인데 이것도 상형 로그, 저 상형 로그란다면 밑변화 씁시다. 얘는요. 이거 잠깐 놔두고 10이 어떻게 봐? 이건 A죠 그냥 솔직히 10이 어떻게 나와요? 10이 어떻게 돼? 2 곱하기 2 곱하기 3이가 네. 맞지? 이게 떨어뜨릴 수 있어 없어? 떨어뜨리면 뭔데? A 더하기 A 더하기 B입니까? 네. 쌤 말 이해하나요 지금? 그럼 2A 더하기 B 되죠? 네. 맞아요? 됩니까? 쌤 좀 빠르게 끝냈어요. 83번 볼게요. 83번. 얘도 마찬가지 밑변화 써야 되죠. 왜냐하면 문제에서 지금 알려준 게 10이기 때문에 밑이. 그래서 밑변화 쓰면 밑을 뭐로 하는? 10으로 하는 83번. 로고. 밑을 10으로 하는 로고 6이죠. 맞지? 자, 아까 내가 뭐라 했지? 밑을 10으로 하는 로고는 1 빼기 어. 밑을 10으로 하는 로고 2. 그럼 1 마이너스 해야 됩니까? 맞나? 그 다음 얘는요. 2 곱하기 3이가 지수가. 진수가. 진수 2 곱하기 3이니까 로그 2 더하기 로그 3으로 떨어뜨릴 수 있죠. 맞지? 그럼 뭐 돼요? A 더하기 B가 되겠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쌤 일부러 식 약간씩 줄이고 있는데 이해돼요? 자 84번 봐라. 얘는요. 밑을 변화시킵니다. 뭐로?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 2. 얘는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 9. 맞나? 그 다음 얘는 밑을 10으로 하는 얼마? 3. 얘는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 8인데 우리 바꿀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얘는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 2긴 한데요. 얘 봐봐. 9는 누구의 제곱이죠? 그럼 이게 3의 제곱이니까 2 앞으로 밀어낼 수 있지. 그럼 2 나가버리면 뭐 남아요?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 3 남나? 여기 원래 3의 제곱이었는데 2가 나간 거잖아. 맞죠? 다시 얘는요. 분모는 뭐 바꿀 거 없고요. 분자 해봅시다. 분자는 실제로 얘는 원래 2의 몇 제곱이야? 세 제곱인데 이 3 앞으로 내보내도 된다 했지? 맞아요? 네. 그럼 약분이 되네. 얘는 얘랑 같으니까. 얘랑 얘랑 같으니까. 그럼 얼마 남아요? 6 되겠죠. 맞아요? 네. 이해됩니까? 85번 봅니다. 자 85번 보면 똑같이 밑변화 시킵시다. 근데 참고로 내가 얘기했죠. 똑같은 게 있으면 없어진다고. 여기 2, 2, 5, 5, 3, 3이니까 답은 1이에요. 알겠나? 똑같은 거 있으면 지워도 된다 했죠, 내가. 근데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라고.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 2,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 3 곱하기 밑을 10으로 하는 얼마? 로그 3,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 5 곱하기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 2, 아니지, 5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 2입니까? 자 이래서 모양이 똑같으니까 뭐한다? 날리고 모양이 똑같으니까 뭐하고? 날리고 그래서 1된 겁니다. 되겠어요? 됐니? 내용 좀 잘 잡아야 돼요. 그 다음 옆에 있는 문제 봅시다. 86번 요 밑에 있는 거 86번 보면 얘 값을 구하래요. 맞지? 잘 봐라. 86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쪼갤 수 있는 건 다 쪼개줘야 돼요. 그래 안 헷갈립니다. 자 본다. 8은 2의 몇 제곱이야? 2제곱. 3제곱이죠. 4는 2의 몇 제곱이야? 3제곱. 제곱. 자 이거 나갈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이건 나갈 수 있어 없어? 단 밑에 거는 밑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나간다고 분모로. 그럼 얘 나가면 얼마 돼요? 3분의 2 됐나? 그리고 남아있는 애들 일단 적어주니까 밑을 2로 하면 로그 2가 돼버렸죠. 맞지? 밑과 진수가 같기 때문에 얘는 1이라 부르고 답은 3분의 2가 됩니다. 됐나요? 됐어. 87번 볼게요. 87번 보면 자 똑같이 합니다. 얘는 6의 몇 제곱이야? 2분의 1제곱이가? 맞지? 36은 6의 몇 제곱이야? 2제곱이죠. 자 본다. 나갈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는 나갈 때 밖으로 나갈 때 역수로 나간다 생각하면 되고 얘는 그대로 나간다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역수로 나가니까 3분의 1이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분수가 나올 때 애들 헷갈려 하니까 이거 역수로 나가면 여기서는 얼마 돼 있어? 2. 얘는 그대로 나가니까 또 얼마? 2. 그럼 밖에 얼마 나갔어? 4 나갔죠. 그리고 밑을 6으로 하는 로그 6이니까 이거 얼마 돼야 돼요? 4 되겠죠. 4. 됩니까? 그 다음에 88번 밑을 2로 하는 로그 7이가 그럼 얘랑 얘랑 뭐 할 수 있어요? 위치 교환 가능하다 했죠? 네. 지수가 이게 지수 형태인데 지수가 로그로 나왔을 때는 밑과 지수의 저 로그식의 진수와 위치 교환이, 위치 교환이 가능하다. 그럼 얘는 7로 바뀌고 얘는 어떻게 돼요? 요렇게 되나? 맞나? 위치 교환하면? 네. 그럼 지수가 얼마예요? 이거 계산하면? 7. 1이니까 답은 7 되겠죠? 맞나? 89번 봅니다. 89번 똑같이 합니다. 얘는 4. 요렇게 돼있지? 맞나요? 자, 요거 계속 정리하자. 앞에 거 먼저 정리합시다. 위치 교환 가능해, 안 해요? 가능하는 거 내가 일부러 가능하기 쉽게 바꾸는 거죠. 왜냐하면 4도 2의 거듭제곱이죠. 그래서 내리면 잘 봐. 5 하고 위치 바꾸면 얼마 돼? 여기에 뭐 들어가야 돼요? 2의 제곱 들어가야 되지. 4 들어가야 되잖아. 맞지? 근데 2의 제곱인데 이 2 앞으로 내보낼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요거 얼만데? 1. 맞나? 맞아요? 네. 그럼 일단 얘는 5의 제곱이죠? 맞아요? 네. 두 번째 거 합시다. 얘랑 얘랑 위치 바꿀 수 있어 없어? 네. 바꾸면 얘는 어떻게 돼요? 2하고 밑을 3으로 가지는 로그 3이죠? 네. 그럼 얘 또 얼마 돼? 1. 1이니까 이거 1이, 저 2죠, 이거 2. 네. 그러면 이거 얼마 돼? 25 곱하기니까? 50 됩니까? 네. 됐어요? 요렇게 정리됩니다. 다음 시간엔 바로 로그의 성질부터 바로 들어갈 겁니다. 문제를. 알겠어요? Sam이 그 문제형하고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중간에 끊었는데 계속 이어서 할게요. 90번 봅니다. 90번 보면 일단 밑을 2로 하는 로그 2루트 2와 밑을 2로 하는 로그 12와 2분의 1 밑을 2로 하는 로그 18이 나오는데 얘들 다 정리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밑이 같아야 돼요. 근데 밑이 전부 다 2로 나오잖아. 맞지? 그래서 올려버릴 겁니다. 그럼 1번 정리할게요. 1번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일단 얘는 밑을 2로 하는 2루트 2예요. 그 다음에 얘는 밑을 2로 하는 얼마야? 12죠. 그 다음 2분의 1을 잘 올려야 되는 게 2분의 1이란 놈은 이 위로 올라가 버리면 18의 2분의 1 제곱이 되잖아. 맞지? 그리고 2분의 1 제곱이란 놈은 루트 18이라 했습니다. 맞나요? 앞에가 2. 거듭제곱 끝나오는 거니까. 그럼 빼기 밑을 2로 하는 로그 루트 18이 돼버리죠. 됐나요? 자, 이제 이거 정리하면 얘는 밑을 2로 하는데 잘 보세요. 2 루트 2, 로그의 덧셈은 진수끼리의 곱하기로 바뀝니다. 빼기는 나누기로 바뀌죠. 그러니까 루트 18분의 1인데 루트 18도 빼낼 수 있으니까 쌤이 그냥 바로 적을게요. 루트 18은 3루트 2분의 1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자리가 지금 진수가 되죠. 이거 정리만 하면 되는데 얘는 밑을 2로 하고 자 정리할게요. 루트 2 루트 2 날라가고요. 3하고 12하고 날라가면 4 되죠. 그러면 2, 4, 8만 남아요. 맞나요? 자 8은 2의 몇 제곱이야? 3제곱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얘는 밑을 2로 하고 진수가 2의 3제곱인데 얘 앞으로 밀어낼 수 있죠? 맞지? 그럼 이거 없어지고 이거 3 되죠? 됩니까? 얘 어차피 얼마 되니까? 1 되니까 얘는 3이다. 이렇게 끝나는 문제예요. 이해됩니까? 차근차근 적으면 실수 안 합니다. 한꺼번에 막 정리하니까 실수를 하게 되죠. 2번 봅니다. 얘는 밑을 루트 3으로 가져요. 그리고 진수 자리가 지금 뭐로 돼 있어요? 진수 자리가 로그 올라왔죠?
그럼 안에 것부터 먼저 하는 거죠. 자, 얘부터 먼저 정리합시다. 이거 지금 얼마야? 이제 바로 돼야 되죠? 3이죠, 3. 3 앞으로 밀어내고, 미슬 2라는 로그인은 1이니까요. 그러면은 지금 정리하면 얼마 돼요? 미슬 루트 3으로 가지고, 얘를 3으로 하는데, 자, 요거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막 분수로 만들기 힘들면요. 요렇게 하면 돼요. 요거 제곱하면, 얘도 제곱해줘도 똑같은 값 됩니다. 곱하는 거 안 돼요. 여기 2 곱하고 여기 2 곱하고 이런 건 안 됩니다. 제곱이에요. 그럼 여기 제곱하고 여기 제곱하자. 그럼 얼마 돼? 얘는 이건 3 되고 얘는 3에 제곱됩니까? 루트 3 제곱하면 3인 거 아니깐요. 맞지? 그리고 앞에 있는 2가 앞으로 밀어낼 수 있죠. 그래서 얼마 된다? 2가 됩니다. 밑과 진수가 같은 미스 3을 하는 로그 3은 1이니까요. 됐나요? 자, 3번 볼게요. 3번 여기 적읍시다. 3번은요. 밑이 달라요. 밑이 다르면 밑변화 써야 되죠. 맞지? 내 마음대로 아무거나 씁니다. 뭐 아무거나 뭐 할까요? 뭐 C라 합시다. 그냥 아무 숫자는 집어넣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밑변화 씁니다. 밑을 C로 하면 2. 얘도 밑을 C로 하면 9. 이렇게 나오는 거였죠. 맞나요? 밑은 분모의 진수. 진수는 분자의 진수로 간다 했어요. 곱하기 얘는 당연히 내가 C로 만드니까 얘는 25가 되고 C로 했을 때 3이 되겠죠. 얘는요. 밑을 C로 하고 5. 얘는 밑을 C로 하고 루트 2예요. 됐나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약분시킬 수 있는 건 약분시키면 되는데요. 빼낼 수 있는 것부터 빼내야 약분이 눈에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9는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쌤, 한 번에 쭉 적을 겁니다. 자, 얘 정리할게요. 얘는 밑을 C, 이거 2, 곱하기, 이거 더하기 아니기 때문에 뭐 진수끼리 어쩌고저쩌고 못합니다. 그냥 무조건 그대로 곱해야 돼요. 얘는 밑을 C로 하는 로그 3, 얘는 밑을 C로 하는 로그 5고요. 얘는 계산할 거 없었고, 얘 나갈 수 있다, 맞지? 3의 제곱이니까 앞이 2 나갈 수 있어, 없어? 있어요. 2, 밑을 C로 하는 로그 3, 곱하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얘는요. 5의 제곱이니까 2 밑을 C로 하는 로그 5 맞나요? 곱하기 얘는요. 2는 자 루트 2는 2의 2분의 1 제곱이니까 앞으로 2분의 1 나갑니다. 이게 아직 안 익숙한 사람 많은데 빼낼 수 있어야 돼요. 맞죠 이제? 2분의 1 제곱이니까 앞에 2분의 1 나가버리고 밑을 C로 하는 로그 2예요. 자 정리만 할게요. 약분합니다. 똑같은 모양 요거 약분되고요. 똑같은 모양 요거 약분되고요. 똑같은 모양 요거 약분되죠. 그럼 분모 다 날라가버리고 분자만 남는데 분자가 지금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만 남아요. 따라서 얼마 된다? 2 되는 내용이죠. 됩니까? 되겠어요? 그 다음에 4번. 실제로 이런 문제 풀 때는요. 밑을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 쓰는 게 좋죠. 그래야 하나는 그대로 놔둬도 되니까. 맞죠? 4번 봅니다. 4번. 4번 보면 똑같이 정리부터 해보자. 얘는 4 나갈 수 있어? 없어? 내가 아까 요거만 잠깐 볼게요. 요거 제곱하면 요거 제곱한 거랑 같다 했지. 맞죠? 이해됩니까? 그럼 이거 루트 씌우고 이거 루트 씌워도 같겠네. 맞나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봐봐. 앞에 있는 거는 밑을 3으로 하는 로그 2에다가 2 곱한 놈이고 더하기. 얘는요. 이거 루트 씌우고 이거 루트 씌우면 이거 3 되고 이거 2 되죠. 맞지? 얘는 그냥 밑을 3으로 하는 로그 2예요. 곱하기 얘는요. 귀찮으면 정리하면 되는데 일단은 8은 2의 몇 제곱이에요? 자, 2의 3제곱인데 3 밑으로 나간다. 맞지? 맞아요? 얘는요. 3루트 3은 2의 몇 제곱이에요? 3의 1승이랑 3의 2분의 1제곱이잖아. 맞지? 2분의 3제곱이죠. 맞지? 여기 2분의 3 있죠. 원래 여기에. 요게 1 앞으로 나간다고요. 그럼 여기 본문수로 2분의 3 적어도 되지만 그냥 어차피 전체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분모 2 하나 더 곱하고 분자 3 더 가도 상관없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요게 분자 거 2분의 3. 요거 분모에 3 있었는 거 분모로. 되나요? 네, 분모에서 나가는 거 역수로 나가고 분자에서 나가는 거 그대로 적어주면 돼요. 자, 정리합시다. 앞에 있는 거 정리하면 3, 밑을 3으로 하는 로그 2고요. 두 개 다 하니까. 곱하기, 얘는요, 이거 약분하면 얼마 돼요? 2분의 1에 밑을 2로 하는 로그 3이죠. 맞지? 자, 지난 수업 때 했습니다. 요 놈과 요 놈은 무슨 관계다?
역수관계요. 밑과 진수의 위치가 바뀐 건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곱하면 1 되고요. 이거 약분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얼마 된다? 2분의 3으로 나온다. 됐습니까? 정리 이렇게 됩니다. 계산은 차근차근 잡아야 돼요. 계산 못 잡으면 뒤에 가서 계속 틀리니까요. 맞죠? 지금 덜 적은 사람도 있는 거 아는데요. 영상으로 조금 더 한 번 더 확인하고요. 혹시나 자기가 정리 덜 됐으면 영상을 확인하고 영상은 최대한 빨리 올려줄게요. 자, 이런 계산들 해봐야 돼요. 해봐야 따라갑니다. 94번 봅니다. 94번. 94번. 자, A와 B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는데 일단 1번 정리할게요. 자, 로그 100이죠. 그러니까 미스를 100으로 가는 로그죠. 맞지? 맞지? 근데 얘는 지금 전부 다 뭐예요? 10으로 가지고 있잖아. 그럼 얘도 뭘로 만들어줘야 돼요? 10으로 만들어줘야죠. 그래 A를 써먹죠. 맞지? 그래서 만듭니다. 일단 얘는 10의 제곱이고 72는 또 어떻게 나와요? 소인수분해 시키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입니까? 맞나? 자, 정리할게요. 자, 얘 2 나갑니다. 맞죠? 그럼 2분의 1 일단 나가고 로그의 곱셈은 뭘로 바꿀 수 있어요? 더하기로 바뀔 수 있죠. 그러면 얘는 요렇게 적으면 이해합니까? 당연히 요거는 10입니다. 10은 뒤쪽에 나오는 상륙로그라는 걸 배우면 아는데 생략을 하기 때문에 쌤이 지금 계속 안 적게 되는데 10은 나중에 되면 생략 가능합니다. 알겠죠?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는 다 생략이 가능해요. 자, 지금 얘는 앞으로 나가면 3 나갔고 안에 남은 거 2. 곱하기는 로그의 끼리의 덧셈으로 바뀌고 2 앞으로 나갔고 로그 3. 맞나? 지금 이 문제 이놈이 얼만데요? A죠. 요놈이 얼마예요? B죠. 그러니까 얘는 2분의 3A랑 다시 분배협칙하면 B 이렇게 나오겠죠. 됐나요? 그 다음 2번도 봅니다. 2번. 2번 보면 4의 X제곱을 A라고 4의 Y제곱을 B라 할 때 라고 됐어요. 4의 x제곱을 a라고 4의 y제곱을 b라 했는데 문제에서 xy로 이용해서 문제 풀라 했죠. 그럼 얘부터 정리해야 돼요. 일단 얘부터 맞추는데요. 로그는요, 다시 지난번에 언급했는지 모르겠는데 쌤이 지금 반이 많아놓으니까 로그는요, 로그를 깔아준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로그를 취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술 취한다 할 때 그 취한다로. 그래서 로그를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됐나? 자, 내가 양변에 로그를 취해버릴 건데 어떤 로그를 취할 거냐면 밑이 4인 로그를 취할 겁니다. 왜 밑이 4인 로그를 취하냐면 내가 지금 이 x의 값을 알아야 돼. x의 값을 알려면 여기는 얘가 떨어져 나와야 되잖아. 맞지? 얘가 떨어져 나오려면 봐봐. 떨어져 나오려면 내가 여기에다가 밑을 4로 가지는 로그를 취해버리면 양쪽 둘 다 해. 이렇게 취해버리면 얘는 앞으로 툭 떨어져 나간다고요. 맞죠? 그럼 얘가 남는 게 1만 남죠. 밑과 진수 같으면 1이니까. 그 얘는 X는 밑을 4로 가지는 로그 A가 돼버려요. 이해됩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쓰면 Y는 밑을 4로 가지는 로그 B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걸로 문제 풀어야 돼요. 실제는 이거나 이거나 이제 똑같은 문제 돼버렸거든요. 요거를 요렇게 바꿀 수 있으면 위에 문제나 밑에 문제나 똑같은 문제가 돼버립니다. 자, 이제 뭐 하자? 문제에서 언급하는 대로 가볼게요. 밑을 2로 하는 A의 5제곱, 그 다음에 B의 제곱인데 얘는 밑을 2로 하는 A의 5제곱 더하기 밑을 2로 하는 B의 제곱이 되겠죠? 맞지? 이해됩니까? 자, 같아지게 만들려고 보니까 봐봐. 같아지게 만들려고 보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얘가 지금 4잖아. 맞지? 밑을 4로 가져왔을 때 X라고 불렀거든. 그럼 얘들 전부 다 뭘로 만들어줘야 돼? 4로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이거 제곱, 이거 제곱, 둘 다 제곱 제곱 해주면 되죠? 그럼 이거 4되고 이건 A의 10제곱이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제곱이 되니까요. 맞지? 그래서 얘는 밑을 4로 가지는 A의 10제곱이 되고요. 더하기 얘는 밑을 4로 가지는 B의 4제곱이 돼요. 그러면 앞에 10 나갈 수 있어 없어 이거?
나갈 수 있고 미스를 4로 가지는 로그 A. 그 다음에 얘는 4 튀어나가고 미스를 4로 가지는 로그 B가 됩니다. 자, 이걸 보고 우리는 문제에서 X라고 불렀고 얘를 보고 Y라고 불렀기 때문에 10X 더하기 4Y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정리되겠어요? 요런 식으로 정리된다는 겁니다. 내용 좀 잡아놔야 돼요. 쌤 밑에 있는 문제들 지금 다른 설명 없는데 문제 풀어봐야 돼요. 됐어요. 근데 지금 이런 거 중에서 중요한 거 있으면 쌤 잡아주는데요. 나머지 문제들은 금방 풀었던 문제 유형들만 잡아도 풀릴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조금 연습이 필요하다. 되겠죠? 그 다음에 98번 한번 봅시다. 98번 보면 125의 x제곱이랑 8의 y제곱은 둘 다 100이 되더라. 이때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을 구하여라. 자, x를 정리해줘야 되는데 지금 뭐가 나왔어요? x가 형태가 지수에 있죠. 그럼 x를 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맞나요? 실제로 이거 지수의 형태로도 풀 수는 있습니다. 우리 지수의 형태로도 풀 수는 있는데 지금은 로그니까 로그로 한번 풀어볼게요. 지수 파트에 이런 문제 있었어요. 기억해보면 알겠지만. 자, 일단 정리하자. 얘는 어떻게 정리한다? 125는 이거 없애줘야 되지. 그래야 x가 떨어지잖아. 맞지? 그래서 이거는 125의 x제곱은 100입니다를 어떻게 정리한다? 로그를 취해버립니다. 알겠나요? 자, 로그 취하는데 뭘로 취해줘야 돼요? 그 뭘로 취해야 x가 떨어집니까? 125로 취해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양변에 밑을 120으로 하는 로그를 취해버리면 이렇게 되잖아. 맞지? 그러면 얘 1 되고 x만 떨어져 나가니까 아 x는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정리합시다. 얘는요 125는 누구의 세제곱이야? 5의 세제곱이니까 100은 누구의 제곱이야? 10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건 5의 세제곱이니까 3 밖으로 나가면 3분의 1 되죠. 맞나? 얘는 10의 제곱이니까 2 밖으로 나가면 3분의 2 되죠. 지금 X는 요런 놈이에요. X는. 이해됩니까? 그럼 두 번째 Y꽃도 정리해야 되죠. 8의 Y제곱이 100이래요. 그러면 여기 쪽에도 양변의 로그를 취해줘야 되는데 얘는 로그를 뭘로 취해줘야 돼요? 8로 취해야 되겠네. 8로 취하면요. y는 밑을 8로 하는 로그 100이에요. 그러면 다시 y는 자 봅니다. 8은 2의 세제곱이죠. 그럼 또 3 나가죠. 100은 10의 제곱이죠. 2 나가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나오겠네. 맞죠? x값하고 y값하고 내가 다 찾아버렸어. 이때 x분의 1 하래요. x분의 1이란 말은 무슨 말인데? 역수하는 말이가? 맞죠? 역수합시다. 역수하면 얼마 돼요? 3분의 2 역수하면 어떻게 돼요? 3분의 2 역수하면 얼마 돼요? 2분의 3이죠. 그 다음에 얘 역수하면 얼마 돼요?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 5가 나오겠죠. 역수하면 밑과 진수 위치가 바뀐다 했어요. 따라서 자 문제에서 원하는 쌤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은요 역수했습니다. 앞에는 2분의 3 되고요. 얘는 역수하면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 5가 됩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더하기 y값은요 똑같이 역수하면요 이거 2분의 3 되고요. 얘는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 2가 돼요. 맞죠? 자 2분의 3 2분의 3 묶어냈고요. 묶어내서 인수분해하면 얘는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 5 더하기 밑을 10으로 가지는 로그 2고요. 요거 두 개 더하기는 진수끼리의 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돼요? 얘는 밑을 10으로 가지는 로그 10이 되겠죠? 어차피 답은 얼마 나온다? 2분의 3이 나온다는 거죠. 따라오겠어요? 내용 잡아야 돼요. 지금 이거 안 잡으면 뒤쪽이 안 풀릴 거라고. 그 다음에 2번도 보겠습니다. 2번. 2번. 양수 AB에 대하여 밑을 4로 하는 A제곱. 또 밑을 2로 하는 로그 B를 두 개 더했더니 1이 됐다. 자, 요거 정리하라는데 일단 요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얘 지금 뭐예요? 얘부터 한번 볼까요? 2에 자, 지수 자리에 루트가 나왔죠. 맞나요? 그리고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어요. 요거랑 요거랑 위치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맞나요? 자, 그럼 얘는 A에 밑을 2로 루트 2로 가지는 로그 2가 되죠. 맞나? 자, 분모 루트 나오면 분수로 빼내도 되는데 그냥 빼내서 한번 해볼까? 빼내서 해볼게요. 자, 루트 2는 2의 몇 제곱이야? 2분의 1 제곱이죠.
밑에 있는 지수는 밖으로 나갈 때 역수로 나간다 했어요. 그럼 2분의 1이 밖으로 나갈 때는 역수로 나가면 얼마나 나가? 2로 나가겠죠. 맞나? 맞아요. 그럼 얘는 2 로그 2죠. 결론적으로 얘는 지금 a제곱이에요. 앞에 거 C거 정리하니까 a제곱 나오더라고. 이해됩니까? 두 번째 거 정리해봅시다. 두 번째 거. 자, 밑을 4로 가지는데요. 밑을 2로 하는 로그 b를 지수로 얹어놨네. 그러면 똑같이 얘랑 얘는 뭐하다? 위치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럼 얘는 b에 밑을 2로 하는 로그 4가 되고요. 요놈 이거 2인 거 알죠 이제? 4는 2의 제곱이고 2 밖으로 나가버리면 2 됩니다. 그럼 얘는 지금 뭐 돼요? b제곱이 되죠. 맞지? 결론적으로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 하고 있는 놈은 뭔데요? a제곱 b제곱 곱하면 얼마 나옵니까? 묻는 거죠. 맞지? 자, 근데 a제곱 b제곱 곱하려고 그러니까 요놈을 써먹을 수가 있네요. 자, 저놈 꺼내볼게요. 얘는 밑을 4로 가지는 a제곱이고요. 얘는 밑을 2로 가지는 b인데 잘 봐. 내가 아까 얘기했죠? 얘들 둘이 정리하려면 밑이 같아야 되는데 맞지? 요거 4면 요것도 4로 만들어주면 좋죠. 왜? 그러면 얘도 제곱 나오고 문제에서 원하는 a제곱 b제곱이 눈에 더 빨리 보이니까. 그래서 내가 요거를 뒤에 것만 제곱해버립니다. 됐나? 더하기는 뭘로 바뀌어요? 곱하기로 바뀌죠. 맞지? 근데 문제에서 아까 이 값이 얼마라고 나왔어? 는 얼만데요? 1. 얘가 1이라고요. 결론적으로 내가 지금 알 수 있는 a제곱 b제곱이 얼마 돼야 돼? 4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원하는 a제곱 b제곱은 4예요. 이게 a제곱 b제곱이니까. 문제 꼬일 대로 꼬아놨지만 풀라고 풀면 보입니다. 되겠죠? 그 다음 딴 거는 잠깐 똑같이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102. 수원이 그 영상이요. 쌤이 이 책마다 종류가 좀 있어요. 종류가 좀 있는데 쌤이 지금 기본적으로 공개해놓은 게 그 개념원리만 공개해놨고 그리고 지금 너희가 쓰고 있는 이제 수학 중심도 쌤이 공개는 할 건데요. 좀 문제를 많이 접해야 됩니다. 지금 개념서만 정리해서는 택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문제 그리고 중단은 당연히 다 풀어야 되고요. 쌤이 나눠주는 프린트도 다 풀어와야 되고요. 자, 또 해볼게요. 두 근을 이놈으로 얻은 됐죠. 지금 2차 방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알죠? 2차 방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면 두 근의 합은요. 밑을 2로 하는 로그 A랑 밑을 2로 가는 B, 로그 B. 두 근의 곱은요. 밑을 2로 하는 로그 A 곱하기 밑을 2로 하는 로그 B입니다. 당연히 얘는 정리가 됩니다. 너거. 알겠어요. 이건 정리되는데 이건 정리 못해요. 곱하기는 로그에서는 밑에서 곱하는 거는 뭐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나왔는데 얘는 지금 마이너스 6이고 얘는 4인 건 알아요. 왜? 2차식에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이 눈에 보이니까요. 맞지? 이제 이거 구하래. 맞죠? 자, 조금 헷갈리면 이제 뭘로 가겠다? 치환으로 갈 겁니다. 자, 밑이 2로 가지는 로그 A를 내가 잠시 X라고 할게요. 자, 요 X하고 다른데 그냥 X라고 둘게요. 밑을 2로 가지는 로그 B를 그냥 잠시 Y라고 둘게요. 그러면 이 식 자체는요 x 더하기 y가 되고요 이 식은 xy가 됩니다. 맞나요? 네. 이해됩니까? 자, 근데 여기 이거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 얘들이 전부 다 밑이 2로 나와 있잖아. 맞아요? 그럼 내가 밑변환 시켜주겠다고요. 자, 얘 밑변환 시켜주면 밑을 2로 가지는 로그 얼마? a 분의 밑을 2로 가지는 로그 b 더하기 밑을 2로 가지는 로그 b 분의 밑을 2로 가지는 로그 a 밑변환 시켰어요. 그러고 치환도 바로 정리합니다. 치환 정리하면 요 놈이 지금 x고 이거 y잖아. 맞지? 맞나? 머리털 다 뽑아뿐다. 내가 해줄까? 자, 자, 요 놈을 X라고 요 놈을 Y라 치환해놨거든요, 쌤이. 그럼 이거 제가 바꿀 때 어떻게 돼요? X분의 Y 더하기 Y분의 X가 되고, 이거 통분하면 얼마 되죠? XY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겠죠? 네. 맞지? 이거 그냥 곱셈 곱씨 변형식입니다. XY분의
x 플러스 y 전체 제곱 마이너스 2xy니까 정리하면 분모는 얼마? xy가 아까 4라고 나왔고요.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6이니까 제곱하면 36이고 xy가 4니까 마이너스 8. 따라서 28을 4로 나누기 때문에 답은 얼마 돼야 돼요? 7 되겠죠. 7. 맞나요? 됐어요? 요렇게 나온다. 요런 식으로 두 근에 대한 내용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 또 106번 한번 볼게요. 106번 밑을 이루어하는 로고 10의 정수분과 소수분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 잠깐 별표 쳐놓읍시다. 정수분과 소수분에 대한 내용은 뒤쪽에 상열 로고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애들이 판단을 빨리 써야 돼요. 자 봅니다. 내가 밑을 이루어하는 로그 2, 밑을 이루어하는 로그 1, 밑을 이루어하는 로그 4, 그 다음 내 뭐 적을 것 같아요? 밑을 이루어하는 로그 8을 적어야 되죠. 자, 이거 지금 정수가요. 얘가 0이고, 얘는 1이고요. 얘는 2예요. 이게 2의 제곱이니까. 그럼 2의 세제곱이 얼마 적어? 8을 적어야 3이고, 그 다음 뭐 적겠어요? 16 적겠죠. 그래야 4 나오죠. 맞나요? 이해되나? 근데, 문제에서 밑을 이루어하는 로그 10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밑을 이루어 가지는 로그 10이라는 놈은 요 뒤에 있을 건데 요 지점에 있겠죠. 맞아. 근데 진수가 8일 때 3이었고 진수가 16일 때 뭐였다? 4였다. 그러면 얘는 당연히 얼마 나와요? 3점 얼마 나오겠죠. 맞아요. 다 했나요 이제? 그러면 쌤, 이 정수 부분은 3이에요. 그럼 이 소수 부분은 어떻게 되고요? 우리 예전에 루트 배웠던 내용하고 똑같죠? 소수 부분은요, 전체에서 정수 빼고 남는 거요. 라고 얘기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뭐, 밑을 2로 가지는 로그 10에서 뭐 뺀 거요? 3을 뺀 거요. 이렇게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럼 대입만 하면 되죠? 자, 대입할게요. 4 해놓고, 3의 세제곱 더하기 2 하고 지수가 어떻게 돼요? 밑을 2로 가지는 로그 10. 빼기 3 이렇게 돼 있죠. 됐나요? 따로 떨어뜨립니다. 따로 떨어뜨리니까 자 보세요. 앞에 4는 잠깐 놔두고 앞에 27도 잠깐 놔두고요. 자 요거 이렇게 따로 떨어뜨릴 수 있죠. 맞죠? 자 요거 정리하면 얼마 돼요? 그 다음 요 마이너스는 뭔 말인데요? 역수란 말이죠. 곱하기 뭔데요? 2의 마이너스 3제곱이죠 이거? 일단은 됐나요? 따로 떨어뜨린 겁니다. 지수끼리 빼기 하면 나누기인데요. 쌤이 그냥 곱하기 하고 그냥 그대로 마이너스 적어놨어요. 자 정리하면 4에 27 더하기 자 요거 얼마예요? 요거 위치 바꿀 수 있죠? 맞지? 그러면 요거 2 올라가 부르면 진수는 저 지수 자리는 1이 돼버리죠? 결론적으로 뭐만 떨어져? 10 그리고 얘는 얼마 돼요? 8분의 1입니까? 됐나요? 자, 4에 27 더하기 4분의 5고요. 정리만 할게요. 얘들들이 곱하면 얼마 돼요? 80에 28이니까 108입니까, 이거? 맞지? 얘들들이 곱하면요? 5 되죠? 따라서 얼마 나온다? 113으로 나오는 거죠. 되겠어요? 계산은 돼야 되죠?